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격언이 있긴 합니다만은 꺾이지 않는 이러한 매수 마인드가 2주 연속 우리가 상승 양봉을 5천원 만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 9월 말에 우리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초까지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3주, 4주 연속 상승을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급격한 하락 조정이 또 있었죠. 또다시 저점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시장은 이렇게 2주 연속 오늘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상승의 양봉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모두가 걱정도 됐고 또 기대도 했던 미국의 CPI 지수 아주 이쁘게 잘 나왔죠. 흥분하지도 않고 또 차분하게 시장이 반영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CPI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102 레벨로 내려오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여전히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 비정 사실이죠. 3.25% 기준금리가 이제 3.5%.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 3.5% 기준금리를 만들어 놓고 인터벌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 또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짓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더라도 3.75%. 이러한 기준 금리라면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업종 종목별 키 맞추기라든가 그리고 또 순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흔들릴 때 저가에서 매수 전략이지 앞으로도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80 이상에서부터 2450은 가장 강한 매물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만 근접하면 외국인들도 매수 강도를 조금 낮추고요.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결코 위쪽으로 가긴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장중에 흔들릴 때 쫄지 말고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2주 연속 상승 양봉 제시를 해주셨고요. 주가가 흔들릴 때 저가 매수에 임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베스트 수익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해주신 셀바스 AI 그리고 SPG가 16%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코스맥스와 YG 플러스도 좋은 순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베스트 수익률 5개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특징적인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1월 첫째 주라든가 그리고 또 12월 말에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 흐름들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바로 이번 1월 달 들어와서는 대표적으로 데이터라든가 AI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라든가 또 화장품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지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코스메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엔터 관련해서는 좀 수익률이 다소 좀 추춤거리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든가 업종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꼭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봇 섹터 중에서 SPG를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셀바스 AI를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도 상향 조정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좀 길게 보시면은 바로 이 만 원대에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신다면 이러한 바닥권에서 횡보 조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크게 두 차례에 걸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빨간 다이아몬드와의 이격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추세적으로는 이제 상승 반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꼬리가 달리는 이런 흐름들이지만
오히려 이제 8,0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PG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종목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기간에 블록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윗꼬리 달린 이 시점들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뒤늦게 이렇게 3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니까 추천주들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은 19,500원이 1차 목표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실현을 하고 사더라도 기다렸다가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제 지금 자리는요. 이러한 빠르간 다이아몬드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오늘부터는 오히려 저가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 재차 상승이 나오고 직전의 목표가 2만 원대 이 자리를 잘 가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코스모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시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서 바닥권을 탈출해주고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상향에 조정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또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노란 톡에 입장을 하시면 저와 함께 현재 시장을 전략 분석을 하고 또 관심 가질 만한 섹터와 종목들 다음 주 공략주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공략주였던 셀바스 AI, SPG, 그리고 코스맥스 다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